예, 저는 충남대학교 생물과학과의 교수로 있는 박연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광합성에 대해서 광합성 기구의 구조와 기능, 그다음에 얘네들을 갖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좋아하는 식물은 없고요. 대신에 저희 인간보다 훨씬 오랫동안 지구상에서 생존해 왔던 남세균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물속에 살고 있는 조그만 미세조류거든요. 식물성 플랑크톤 일종인데요. 걔네들이 지구상에 출현함으로 해서 지구에 산소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 저희와 같은 인간과 같은 그런 생물들이 진화하였다고 믿고 있거든요. 또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걔네들 남세균을 갖다가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좋아하고 싫어함의 문제가 아니라 저랑 같이 한 40년 동안 저랑 같이 동고동락 같이 한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광합성이라는 학문 분야가 생화학이나 생물학 아니면 생물물리학 이런 학문 분야가 가장 활발할 때, 가장 완성할 때, 완성적일 때, 다시 피크일 때, 그때 광합성 분야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대략적으로 한 1920년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1990년, 한 2000년도 초 그때까지 광합성이나 학문 분야가 가장 왕성하게 연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의 모든 대부분의 지식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밝혀졌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초과학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대학이나 정부 출연연구소 이런 데서 시작된 게한 90년대 초반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나라가 약간 경제적으로 기초과학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에는 벌써 광합성이라는 그런 학문 분야는 거의 다 성숙돼 있는 그런 분야였기 때문에 아마 광합성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광합성이라는 학문 분야가 되게 다학제, 융합 학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을 한다든가 식물학 이쪽 한 분야 하시는 분들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이라든지 생화학이라든지 뭐 공학이라든지 광학 아니면 전자현미경 하여튼 이런 모든 분야들이 다 같이 일종의 집단 연구를 해야 되는 학문 분야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걸 했을 수 있는 그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분위기도 없었고 또 그런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 분야에 유학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 전체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체제라든지 집단이라든지 기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광합성을 연구하는 게 지금은 새로운 뭐 유전자를 찾는 그런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렵지 사람들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저희가 인류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랑 메세인을 갖다가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방출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거의 90% 이상이 광합성이 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넓게 말하면 탄소 순환에서 지구에서 탄소 순환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광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니면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혹은 모르는 사이에 광합성이라는 것이 대기 순환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도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를 포함해서 식물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ATP라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ATP를 갖다 만드는 방법이 저희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세포 호흡이라 그래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거기에서 ATP를 갖다 만들어내는데요. 식물은 물론 그와 같은 세포 호흡을 하기도 하지만 태양을 이용해 갖고 ATP를 갖다가 만드는 그래서 만들어진 ATP를 갖다가 사용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광합성은 식물이라는 그런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광합성 장치는 기본적으로 광합성이 물을 분해해서 그 결과 산소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양성자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 양성자로에 다시 전자를 갖다 보내서 수소가스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인공광합성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광합성 기구를 갖다 흉내를 내서 빛을 갖다 감지해주는 그런 색소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포집 기구, 그 다음에 물을 분해하는 그런 물을 분해하는 기구, 그 다음에 수소 양성자를 갖다 수소가스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수소와 효소, 이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고자 하려는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인공광합성 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인공광합성 기구가 수소가스를 갖다가 만들고 그런 것들이 연구실에서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광합성 기구 자체가 빛에 의해서 다시 산화되는, 파괴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자연에 있는 식물들은 그렇게 파괴된 광합성 기구를 갖다가 우리 마치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 신장 같은 거, 심장 같은 거 갖다 이렇게 이식하기도 해서 고치는데, 그래서 식물도 그런 이식하는 그런 보수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공광합성 장치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손상된 것을 갖다가 보상해주는 아니면 수선해주는 병원 같은 것을 갖다가 저희 인간이 만들어서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여담입니다만 저는 피를 보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을 연구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피를 보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실험용 동물들을 갖다가 희생을 해야지만이 어떤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식물은 물론 식물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어떤 감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빨간색의 피를 흘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저희가 실험 재료로 사용할 때 죽여야 하는데 죽였을 때 어떤 고통을 갖다가 수반시키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학 분야가 혹시 저처럼 이렇게 약간 레드 사이언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빨간색을 갖다가 취급하는 그런 생물학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주 좋은 분야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식물학을 갖다 연구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그건 학문적인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먹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아니면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천연물, 천연 화합물 같은 그런 것들, 2차 대사 물질, 그런 것들은 저희 인류가 살아가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학문적으로도 매우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식물 관련된 것보다는요, 요새 저희가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이렇게 신입생들 학교 들어올 때 보게 되면 많이들 읽었던 것 같은데, 식물을 포함한 어떤 전체적인 생물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같은 것, 그런 것을 갖다 이렇게 새로이 만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학생들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아직 혹시 읽어보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이기적인 유전자란 책하고요. 또 하나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유발 하라리, 그렇죠? 호모 사피엔스랑 그다음에 앞으로 저도 생물학자로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호모 데우스, 이세 가지 책 정도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식물에 대한 정의는 글쎄, 바라보는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있는데요. 근데 아시겠지만 생물학 교재를 보게 되면 생물 자체도 아직 이렇게 제대로 정의가 안 되어 있고요. 생물은 뭐 이렇다 이렇다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내리기 상당히 어렵지만, 그다음에 전제 나름대로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어쨌든 저는 모든 개인들이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 포함해서
일반인들도 나름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최소한 20세기, 21세기에 발전한 그런 생물학적인 지식을 갖다 바탕으로 두고 새로운 정의를 갖다가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회생물학이든 아니면 생물철학이든 상관이 없이 새로운 철학,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최소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생물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생물을 갖다가 정의를 하는 것이 좀 더, 오늘날의 생물학적 지식을 갖다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우리말로 남세균이라 그러는데, 남색을 띠는 미세조류라 그래서 남세균이라고 하는데요. 이 남세균이 한 대략적으로 한 15억, 한 20억 년 전쯤에 에너지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진핵세포하고 같이 세포 안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 그게 바로 세포내 공생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진핵세포, 특히 식물의 기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식물의 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크게 세 종류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볼수 있는 육상식물의 조상. 이 조상들은 엽록소를 갖고 있어서 녹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녹조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니면 김같이 이렇게 빨간색을 띠는 그런 조상.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회조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글라우코파이트라고 불리우는 그런 조상이 있었거든요. 이세개 중에서 다세포 식물로 진화한 것은 녹조하고 그다음에 홍색 계통, 녹색 계통과 홍색 계통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홍색 계통은 바닷물 이런 수생에서만 살고 있고요. 육상으로 진출하지 못하였고, 반면에 녹색 계통들은 육상으로 진출해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종자식물 혹은 피자식물, 나자식물 이런 것 같이 육상식물로 이렇게 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세 종류의 조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녹색을 띠는 그런 계통만이 육상으로 진출을 하였고 다세포로 진화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쎄, 몰라도 전혀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호기심이 있으시면, 저희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갖다가 식물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독립영양인 식물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럼 저희가 일종의 식물을 갖다가 희생을 해서 희생을 발판으로 삼아서 저희가 오늘날 있는 거니까, 식물이 대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구 역사, 길게는 지구의 과거와 어제, 그다음에 오늘, 그다음에 미래.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물이 다 결정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특히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조건에서는 제 생각에 그 기간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빙하기가 다시 도래할 것이고,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식물의 광합성 작용의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식물, 특히 광합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알아두시고, 또 광합성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갖다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번에 강연할 내용은 지구에서 볼수 있는 지구 생물의 과거, 오늘, 그다음에 미래. 이세 가지를 갖다가 광합성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여 왔고, 지금도 결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결정할 것이라는 것.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호모 사피엔스가 이와 같은 광합성 기구를 갖다가 모방을 해서 인공 광합성이라든지 아니면 광합성을 하는 어떤 그런 동물로, 저는 호모 솔라리우스라고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와 같은 인간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아마 지금 현상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